안녕하세요. 매너와사비입니다. 빅마우스 12화가 방영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빅마우스 몇 가지 장면에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처음 박창호가 블랙박스 4번 준비를 안 해놨을 때, 장혜진도 서 교수의 논문 4번 준비를 안 해놨을 때, 12화에서 고미호가 무리하며 사형수를 구출할 때, 그리고 음지 세계를 단단히 구축해놨다는 무자비한 빅마우스가 강 회장과 NR 포럼만은 못 죽인다는 설정이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자신있게 강 회장에게 선전포고까지 했으면서 대놓고 노박 간판이 걸려있는 가게에 아무 경호도 없이 들어가서 노박을 죽게 한다? 이건 도저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작가님의 큰 그림이 있겠죠? 정말로 노박이 이렇게 죽었다면 작품의 개연성도 같이 죽는 겁니다. 빅마우스를 정말 재미있게 보고 있는 시청자로서 간절한 마음에 노박 관련 의문점들을 정리해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되오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노박의 죽음에 관한 완벽 정리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노박이 죽은 거라면 노박은 누가 죽였을까요? 최도하가 죽였다면 이렇게 크게 일을 벌이진 않았겠죠. 저런 거대한 폭발이면 다른 희생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빅마우스 죽이려고 일반인까지 죽였다면 나라에서 반드시 범인을 정확히 잡아내야만 합니다. 최도하가 바보가 아니길 빕니다. 그러면 노박을 죽인 다른 인물은 누가 있을까요? 제리입니다. 11화에서 제리가 뭔가 할 것 같은 액션을 취하고 12화에서 안 나왔죠. 저는 노박 스페셜을 만든 다음 제리가 빅마우스로 의심되는 이유에 대한 영상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업하다 말았습니다. 노박이 빅마우스인 것은 타당한 이유들이 많이 있었어요. 반면에 제리는 이리저리 박창호와 투샷이 나왔지만 빅마우스인 결정적인 단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미호보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제리가 최종 빌런으로 노박을 제거한다? 이미 박살난 개연성에 불까지 태우는 격이 됩니다. 반전은 적당히 넣어야 충격을 받는 거지 계속해서 알고 보니 이게 아니었다는 식으로 질질 끌면 시청자가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노박을 죽인 인물이 제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노박이 안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노박은 박창호 아니면 고기광과 미리 계획을 짜놓았겠죠. 고기광이 훨씬 유력합니다. 박창호는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나에겐 가장 큰 무기라고. 저렇게 크게 폭발사고로 만들면 조금 역하긴 하지만 시체를 구별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온 국민의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그 관심은 담당 변호사인 박창호를 강력히 보호합니다. 결정적으로 이런 무자비한 사고는 박창호를 냉정한 빅마우스로 각성을 시킬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전 상황까지는 박창호가 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빅마우스가 갖지 못했던 양지의 방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음지의 방법도 사용해야만 그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을 겁니다. 결국 노박은 누가 죽였을까라는 물음에는 노박은 죽지 않았다라는 것이 제 의견이고 마지막 16화에 노박은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의문점, 박창호를 살려두라고 한 사람은 누구일까? 노박이 중요한 말을 해줬죠. 처음에 본인과 최도하와의 접점은 없었다. 그런데 박창호 네가 알아서 이 판에 들어온 거다. 그리고 박창호 너를 살릴 방법은 빅마우스로 만드는 것 뿐이었다 인데요.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처음 NR 포럼의 펀드 자금 1000억이 사라집니다. 이건 최도하가 범인이었고 빅마우스에게 뒤집어 씌우며 공지훈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서 교수가 논문을 준비하던 중에 3인방한테 죽음을 당했죠. 공범은 역시 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사건의 흑막인 최도하와 빅마우스인 노박은 처음에는 연결고리가 없었다고 했죠. 최도하는 양지에서 활동하고 노박은 음지에서 활동하는 교도소의 절대자였습니다. 결국 최도하는 교도소 안의 인물 중에는 아주 강력하고 확실한 정보통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최도하는 박창호를 추천해준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교도소 밖의 인물이 유력하기에 일단 제리는 후보에서 탈락입니다. 그러면 최도하와 박창호가 연결되도록 역할을 한 사람은 고기광과 김순태로 압축됩니다.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보면 고기광이 더 유력합니다. 그 이유는 1. 경찰 출신임에도 사위의 무리한 못된 짓을 받지 않았다. 2. 1화에서 재판을 이기기 위해 판사에게 뇌물 먹였던 사실은 박창호와 고기광밖에 알지 못한다. 3. 방송국 아이디가 KING 킹이다. 빅마우스에서 마우스를 MOUTH 즉 입이라고 해석하면 빅마우스는 떠벌이란 뜻이죠. 방송국이라는 거대 떠벌이의 왕인 거죠. 더 있는데 나중에 스페셜로 말씀드릴게요.
결론은 최도와 박창호의 인연은 고기광이 만든 것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노박 관련 의문점 세 번째, 반지의 의미는 뭘까요? 노박은 본인의 가게에 들어왔을 때 딸에 대한 기억을 박창호에게 말해주죠. 이때 어떤 반지를 꺼내며 몇 초간 바라봅니다. 저는 공식 홈페이지 등장인물 소개에서 노박은 왜 수많은 직업 중에 셰프 출신이라고 나왔을까 궁금했어요. 그런데 12화에서 답이 나왔습니다. 노박은 계속 딸에 관한 이야기만 했지만 이 반지는 절대로 딸의 반지가 아닙니다. 이 반지가 딸과의 기념적인 물품이었으면 딸바보 노박은 본인이 있던 감옥에 가져갔겠죠. 결론은 자기 반지이니까 그냥 가게에 놔둔 겁니다. 반지를 잘 보세요. 목걸이에 걸어서 놔뒀죠. 셰프들은 요리를 할 때 반지를 안 끼는 분들이 있어서 기념반지들은 저렇게 목걸이 형식으로 만들어 두고는 합니다. 그러면 저 금반지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결혼반지겠죠. 그 반지를 보며 슬픈 눈빛을 보였죠. 결론은 죽은 건 딸이 아니라 아내였다는 뜻이죠. 빅마우스를 어학사전에서 찾아보면 허풍쟁이란 뜻도 있어요.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다 믿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노박은 살아있는 딸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여전히 논문을 찾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의문점, 딸이 살아있다면 과연 누구일까요? 고미호가 노박의 진짜 딸이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요. 이유는 세 가지. 1. 10화에서 고미호가 노박에게 1420 아저씨라고 불렀을 때 노박의 표정 변화가 있었던 점. 아저씨란 말을 오랜만에 듣는다는 노박의 대사로 볼 때 고미호는 어릴 때 노박에게 아저씨라고 했었고 이유가 있었겠죠. 2. 노박은 NK화학 유가족이 유력한 상황으로 신분을 바꿔야 해서 딸인 고미호를 고기광에게 맡겼다는 가설이 있죠. 3. 1화에서 고미호가 나 친딸 맞아?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거 아냐? 등등의 농담 대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또한 노박의 딸이 최도아의 아내 현주이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홈페이지 등장인물에도 나와 있듯이 현주이는 아빠는 대법관이고 엄마는 대학총장이라는 설정입니다. 그래서 강 회장도 현주이를 이뻐했겠죠. 강 회장은 촉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조금의 의심이라도 있었다면 결코 현주이를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딸이 살아있다면 굳이 박창호 대신 칼에 찔려서 죽을 위기에 처해질 필요가 없죠. 또한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며 강 회장에게 맞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딸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건 딸이 아니라 아들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만약 자식이 위험에 처한 거라면 아예 빅마우스로 만드는 게 오히려 안전하다고 판단했을지도 모르죠. 결정적으로 박창호가 아들 정도는 되어야 대신 칼에 맞아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빅마우스이고 복수도 반드시 해야 하는데 남을 위해 칼에 대신 맞는다? 뭔가 말이 안 됩니다. 이제 노박 관련 저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첫 번째, 이 작품 전체의 개연성을 위해 이런 허무한 노박의 죽음은 결코 아닐 것이다. 두 번째, 박창호를 빅마우스로 만들자는 생각은 장인 고기광이 유력하다. 세 번째, 12화 반지는 본인의 것이고 노박은 딸이 아닌 아내를 잃었다. 네 번째, 딸은 고미호일 수도 있다. 하지만 현주인은 절대 아니다. 다섯 번째, 살아있는 것이 딸이 아니고 아들이라면 그건 박창호밖에 없다. 이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박창호가 노박의 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저의 이전 영상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명작이 용두사미가 아닌 용두용미로 끝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소중한 댓글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